갑자기 포션 3개를 획득합니다. 아무것도 못 먹는다. 저술을 하나 받고 250골드를 획득합니다. 카드 한 장을 변화합니다. 변화. 짠. 명중. 겁나 잘 나왔다. 엘리트 잡으러 가자. 여기 엘리트 하나, 여기 엘리트 둘. 가다가 힘들면 요정 하나 먹고 소비. 소비 명수. 카카. 알고리즘. 알고리즘 되게 빨리 나왔네. 최적화 꽃샘 추위. 응? 오, 먼지에 뒤덮인 유물. 날카로운 고통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떨쳐낼 수 있는데. 펌드 싸니까 들고 가자. 상점 주인이 퇴마해줌. 75원에 요정 바로 하나 먹을 뻔했네. 빙하? 강화하고 요정 하나 먹고 포션 들고 다니는 게 서투름 하나보다 낫지 않을까? 포션 슬롯 하나 열어서 쓰는 게. 아, 이런. 이걸 도갈이라고 해. 3,000원. 3,000원 걷어내기. 저거 서투름 이름이 뭐지? 알이 아니라 엘이었구만. 감사합니다. 긋어내기 필요한가? 필요 안 한가? 어차피 도갈이니까 냉정한 플러스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 나오면 그런 거 넣지. 아닌가? 딘데? 하지만 당신의 캐릭터가 디펙트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터보도 나왔다. 카드 더 보는 게 낫겠죠. 1박이니까. 아, 어. 와, 뭐 먹어야 되지? 냉? 강몽?
네. 아니요. 알고리즘 아, 안 뽑았구나. 못 뽑았구나. 체커 도약 둘 다 괜찮은데. 지금 딜이 너무 느려서 둘 다 곤란하긴 하겠다. 수비 하나 변화드릴까? 이런. 아니 나쁘진 않은데 참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잘까? 벤터그래프 있어도 자는 게 D니까. 소비 못 썼다. 방어도가 지금 잘 쌓이네. 원구디 원 구체 디펜스. 탐색 하위모 전타 어서 오세요. 탐색이 제일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위모도 뭐 괜찮겠다. 전타는 잘 모르겠고 하위모나 탐색. 탐색이 제일 낫겠지. 야, 뭔가 탐색은 안전빵 느낌이고. 아니지. 하위모가 안전빵 느낌이고. 아니지. 말이 안 나오네. 탐색이 안전빵이지. 안전함의 기준이 뭘까? 당장 이득 볼 거는 하위모고. 언제나 이득 보는 건 탐색이지. 소비 털기. 소비 투입기, 빙하, 냉정함, 도갈까지. 광역 딜 없으니까 엘리트 좀 꺼려지는데. 3코 대기고. 소비. 야야 도둑놈 잡아라. 도둑놈 잡아라. 빠이. 내 돈 털렸다.
되돌리기보다는 홀로그램 넣는 게 낫지 않을까? 도갈도 있겠다. 찍기 넣어야 되나? 헐. 고장나버린 자요. 쓱, 험담하네. 틀린 말은 아니긴 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장난 디펙트도 하루에 두 번은 맞을 수 있을까? 꽃샘 넣는 게 낫겠지? 얻어받는 거 말고. 이 우상 이벤트는 진짜 쓰레기 이벤트 꼽으면은 손에 꼽히겠다. 아싸, 과일 주스, 으둠. 이거라도 없으면 너무 약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있다고 강해지는 건 아님. 이거라도 써야지.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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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 그래도 피우상 이벤트보단 낫지 않을까요? 하긴 뭐 방금 우상 있을 때는 방금 우상을 들고 있다면 얘기가 다른데. 방전이라도 써야 내가 좀 요정 먹을 각오하자. 표창 하위모님 그립습니다. 카카털 카털. 아 이거 프리즘 가가님. 응 아니야. 저거 재생 포션이랑 주강 모음이랑 아닌가. 주강 모음 강화할 수 있을까? 알고리즘 홀로그램 제거 이렇게 할까? 여기서 홀로그램까지 들어가면 엄청 느려지긴 하겠다. 수비 지우기, 서투름 지우기. 그래도 수비가 낫겠지. 아 이 인마들 왜 또 나왔대. 찍기 좀만 늦게 나오지 알고리즘 들고 오고. 답이 없네. 방전도 들고 오자. 소비 어디 갔냐?
빠졌구나. 서터네. 쟤한테 힐 못해주나? 안돼. 재련의 축복 긋어내기. 엘리트 하나 더 갈까? 이득을 너무 못 본 것 같아서. 재련 성낙업 똑같습니다. 아 뭐야 아이론 때릴까? 불격 똑같습니다. 네, 모드로 있음. 성낙업 강하게 해주는 모드 있음. 모든 포션에 성낙업이 들어가는 모드. 모드. 아니 이런. 코어 서울지 자야겠는데. 자도 죽을 것 같다 이거. 홀로그램 지금 빠지면 어떡하냐. 소비 두 번 써야 되는데. 첨탑 돌다가 먹은 거는 상관없습니다. 5대 어둠. 해치웠나? 요정 안 뺐다. 3000원 지켰어. 창의적인 인공지능. 다시 시작도 괜찮을 것 같고, 창의적인 인공지능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소비 투입기면은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놀 수도 있지. 재부팅하는 미친 로봇. 성낙업이니까 소주는 좀 그렇고.
얼핵도 좀 그런데. 아, 얼핵 너무 구린 것 같아요. 일단 저거 찾아보자. 어서오세요. 축전기 찾아보자. 아이고, 디펙트 3코스트 덱 됐네. 은근히 괜찮았을 것? 가킨. 어차피 포션 한 개인데 그래도 성낙겁 기왕 성낙겁 있는 거 활용하는 게 더 세지 않으려나? 이거는 맞아서 부채 만들자. 헐, 미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현두미 너무 세. 아이고, 158골드. 백 58골드. 도가리인데 먹어보자. 성급함 찍기 때문에 애매하겠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드로우 있어도 쓸모가 없다. 대혼란. 발견 개몽. 개몽? 분감. 근데 디펙트 분해 감는다고. 처리 다시 보니 역시 과도자 싹센거 봐. 1위 터보 개봉 아닌가? 아, 맞음. 아무튼 맞음. 터보 드라이버
개몽 찍기 쓰지 20 소비 비행 이시 각국의 홀로그램을 탐톤에 잡을 수 있을까? 응, 안 돼. 이시 아닌가 찍기가 좋을까? 이런 수모를 안 겪으려면 눈보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있어도 겪는다. 개몽 찍기. 서리 피해를 줍니다. 사실 디펙트는 강한데 전국 디펙트 협회가 연막을 뿌리고 있는 게 아닐까. 디펙트 약해 연맹 신속 포션이랑 공격 포션 중에 신속이 좀 더 낫 눈 살퀴기 쌍절곤 아우 이거 할까? 요정 3마리 이거 아니 어떡하지? 60% 계산하면은 이게 9 정도 되나? 9짜리 3개니까 27 손해본다. 왜 굳이 그런 짓을 할까요? 아이고 캐스크님 8층 클리어 아이고 버섯 만나셨네요. 아이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정 27 손해보는 거면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여기도 석상 있다. 아이고 렘넌트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층
아 잘못 올린. 아 이런 뭐 아니 으윽 불편. 5층에서 레가블린 만나면 죽었지. 대혼란이라서 어두운 곳에 돌리기는 힘들긴 하겠다. 아유 속불거리 오한. 오한보다 백소가 나은가? 백소가 이제 편향 물어다줘서 서지 편향됨. 아무튼 됨. 어림도 없지. 헬로월드. 아이 삼턱. 아니 아유 이리 선임력은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헬로 월드. 이거 헬로 월드 각인데? 진짜? 아무튼 헬로 월드 각입니다. 카카 잡으려면은 소비 투입기만 잘 들어가면 될 텐데. 소비 역학. 서지 써놓고 호스트를 못 찾았다. 반피 펜터그래프기 때문에 별일 아니죠. 아무튼 별일 아니. 일단 구체 슬롯 늘어날 때까지 존버하자.
냉동 까마귀 고기로 만들어주고. 액트 3까진 이게 참 좋았는데 그놈의 창과 방패 때문에. 미쳐버린 첩탑. 알고리즘 써야 돼. 기다려봐. 카카야 좀 살아있어 볼래? 알고리즘을 써야 한단다. 하나 더 있냐? 아니요. 죽어라. 쌍절곤이랑 투이키 스택 편안하죠? 완벽. 퍼펙트. 대곤란 홀로그램이야. 개몽이 안 나왔네. 이렇게 하면 된다. 홀로그램? 소비? 개몽. 어디 잘생긴 투이키 하나 없나? 투이키를 찾습니다. 투이키 투이키 어서오세요. 사라진 민트 방석. 이러면은 끝났지. 아이고, 쌍절곤 스택이나 챙길걸. 0스택, 3스택 불편. 불편. 매우 불편. 힘들 수도 있겠다. 가 아니라 힘들 다 그냥. 그래도 밀집 포션 잘 나왔네. 허허. 이걸 방열판이? 터보란? 다시 시작.
와, 창과 방패 더럽게 세네. 트위키가 이게 감당이 안 돼. 아, 내 알고리즘. 아이고, 세상에. 곤란하다, 곤란해. 빙하 쓰면 반대로 들어가네. 그래도 써야지. 밀집 깎는 거 너무 역겹다. 20? 아니다, 이거 어둠은 20. 살려둬야 트위키 올리는데 살릴 수가 없네. 위장 크림 역장 재활용. 재활용 헬로월드 긴 한데 폭풍이나 역장이 더 낫겠지. 역장 쓰려면 4장 되나? 하나, 둘, 셋, 넷. 되네. 자, 3,000원 몇 장이 빠질까? 아예 맞아서 전기 고체 만들자. 아, 안 맞네. 아이, 핵색. 막아줘도 뭐라 그래. 축전기. 요정 하나 빠질랑 말랑 하고 있죠. 소비 어디가? 여깄다. 사슴 수입. 3,000원이 빠지고 있습니다. 퍼펙트 3,000원. 두 번째 3,000원. 세 번째 3,000원. 3,000원이 터지고 있습니다. 신난다. 안 신난다. 안 즐겁다들.
연타니까 잡긴 잡았네요. 심장 구수색. 심장에서 6,000원 잃는 떡락. 심장이 1.2 디펙트 잡았다. 없으세요.